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고다연님 다산 네트워크스 6,800원에 15% 비중 막차 탄 게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2연상 갔던 6월에 2연상 갔던 종목인데요. 전략 주시죠. 다산 네트워크스는 다른 거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삼부통원이라든가 관련 또 정부들이 직접적으로 공사 참여라든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통신회사지 않습니까? 통신 인프라 쪽에 투자한다고 돈이 안 되거든요. 뭐, 관련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쪽이에요. 단순한 테마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테마 관련 종목들은 요즘 워낙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진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통신 장비 회사들 자체, 본업 자체는 일단은 통신 5 회사들은 실적 자체가 안 좋으니까 회사도 작년도에 영업 적자 났고, 예사가 보시기에는 2019년도 이후에 거의 영업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다만 작년도에 이제 어떤 그 사업부 매각 부분 자체가 이익이 좀 반영이 되면서 자본 여건 자체는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탄탄하지만은 본업 자체가 안 좋은 쪽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분 자체가 예사에 실적에 기여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입니다.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6,800원대 사셔가지고 약간 지금 10% 정도 언저리 정도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일단 이건 손절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5,021동 평균선 때가 지금 5,600원 정도에 유치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5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5,600원 이탈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손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점 찍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7,500원대 이상 상승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앞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단해 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 나토 방문과 관련해 해외 순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쪽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돼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부각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고점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6,5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 저항이니까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6,500원대 정도 전후에서 손절하고 나오시고 만약 또 5,500원, 5,6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이 종목은 테마성 종목이고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이니까 적극적으로 손절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아쉽게도 테마로도 또 본업으로도 기댈 데가 크게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손절가 5,600원, 목표가는 6,5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